촉촉한 의왕시 소식을 1분 안에 전해드립니다. 9월 의왕시 1분 전 뉴스 시작합니다. 구곡동과 오전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행복마을 지킴이 여러분,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동네 부탁해요.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의왕시가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께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왕시의회 제270회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논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08억 원으로 통과됐는데요. 의왕 시민들을 위해 알차고 소중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의왕시 소식을 빠르고 임팩트 있게 의왕시 1분짜리 뉴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